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운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만큼 오늘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리움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크리스탈의 존재 때문입니다. 애초에 화면에 게이지만 있어도 화들짝 놀라는 뉴비들이 이렇게 사냥 때마다 꿀단지 같은 걸 달고 다닌다고 하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패치로 크리스탈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뭔가 답답한 이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입문을 무서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매크로 설정부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프 스킬은 펫버프에 넣더라도 리오와 마키나는 매크로 키에 넣어서 한 번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가로 데우스도 매크로 키에 등록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후딜없이 발동이 가능하니까 데우스도 매크로에 넣어둡니다. 일리움은 크리스탈의 자벨린과 우브를 공명시켜서 리액션 스킬을 터트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맵이 좁다면 자벨린과 우브를 전부 연타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좋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리스탈 제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매크로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벨린과 크리스탈 컨트롤을 하나의 매크로로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일리움의 사냥이 약간 쉽게 다가옵니다. 크리스탈 이동이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니온으로 키우는 분이나 아직까지 일리움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께는 일명 자크 매크로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자크 매크로를 사용하면 일리움 사냥이 간편해지기 때문에 사냥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르카나가 종결 사냥터일 때는 우브와 자벨린을 매크로 키에 넣고 일명 동전꽃길 제자리 사냥도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후딜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우브와 자벨린을 매크로로 사용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크 매크로로 크리스탈 이동 사냥이 손에 익은 분이라면 이제는 크리스탈 컨트롤 우브 자벨린을 따로 사용하면서 사냥 효율을 서서히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키를 연달아서 매크로에 넣고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후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스킬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다행히 오차가 되면 일리움의 사냥이 많이 간편해집니다. 크리스탈 게이트에 추가로 진짜 한 손으로 사냥이 가능해진 일리움입니다. 크리스탈 게이트는 거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자동으로 크리스탈이 같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 키로 포탈을 타면서 자벨린 하나만 사용하면 사냥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크리스탈 게이트에서 발동되는 폭격으로 사냥을 하는 거라서 편한 사냥을 위해서 크리스탈 게이트는 풀코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풀코강을 하면 자벨린의 원킬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사냥을 위주로 한다면 크리스탈 게이트만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리움의 제자리 사냥이 좋은 이유가 매소 횟수도 게이트를 타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제자리 빌드만 제대로 만들면 진짜 손가락 하나로 모든 사냥이 끝납니다. 몇배기 사냥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의 사냥 빌드가 있기 때문에 사냥 전에 빌드가 있는지 검색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게이트의 위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자주 가는 사냥터라면 크리스탈 게이트의 위치를 정형화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리스탈 게이트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이제 크리스탈 컨트롤이 조금 중요해집니다. 자벨린과 오브를 연타하면서 크리스탈 컨트롤을 리듬감 있게 눌러주면 결국 크리스탈 게이트가 전부 마무리해주기 때문에 몇배기가 아니더라도 기본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좁은 맵에서 사냥을 하실 분들은 소울 오브 크리스탈을 추가로 사용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사냥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냥에서 선택지가 많은 일리움입니다. 크리스탈 게이트에 추가로 손가락 하나로 마리수도 웬만큼 먹는 제자리 사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단점을 찾기가 어려운 일리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잡기술을 알려드리면 위쪽 방향 키와 크리스탈 컨트롤을 누르면 캐릭터가 있는 위치로 크리스탈이 이동됩니다. 사냥은 크리스탈이 마무리시켜주지만 게이지 직업인 만큼 게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리움은 크리스탈에 자벨린과 오브 그리고 롱기누스를 던져서 게이지를 모으는 직업입니다. 롱기누스가 게이지 3을 충전시켜주지만 보스에서 딜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대부분은 자벨린과 오브로 게이지를 채우게 됩니다. 크리스탈 30을 충전시키면 모탈 스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링 능력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친구지만 스킬의 후디를 캔슬시켜주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스킬입니다. 자벨린의 후딜로 롱기누스 존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롱기누스 존 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크리스탈 60을 충전시키면 하모니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스 마크 스택을 쌓기가 편해지면서 추가로 체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은근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크리스탈 90을 충전시키면 리오와 마키나를 합체시켜서 데우스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딜 점유율이 괜찮은 친구라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중요한 소환수입니다. 크리스탈 게이지 150을 채우면 주변이 초록색으로 물들면서 변신의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풀차지가 되고 300초 내에만 글로리 윙을 발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게이지 운용이 많이 편해진 일리움입니다. 글로리 윙으로 날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냥에서는 크리스탈 게이트가 종료되는 쿨타임 동안에 사용해서 쿨을 기다릴 수 있고 보스에서는 극딜에서 딜링 능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글로리 윙과 모탈 윙비트를 매크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미처럼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따로 사용하는 것이 후딜이 없어서 좋습니다. 3분 쿨에 패스트 차지를 사용해서 게이지를 완충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진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평딜에서는 크리스탈을 이동시키면서 게이지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리움의 보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적 스킬인 롱기누스 존부터 시작해서 최대 10초간 무적인 프라이멀 프로텍션까지 있어서 생존이 무척 좋은 법사입니다. 크리스탈에 대한 공포만 떨쳐내면 보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로 법사 공용 무적기인 에테리얼 폼도 있기 때문에 보스 생존에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스에서 무척 좋은 것이 자벨린의 보스 우선 타격 기능이 추가돼서 크리스탈의 위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탈을 보스 근처에만 위치시키고 조합하면 됩니다. 크리스탈 게이트를 비롯해서 긴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글로리 윙 후에 이그니션을 넣는 것이 극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라몰더부터 시작해서 데우스까지 소환수도 많으면서 특히 소호크의 타이밍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극딜을 맞추는 것은 의외로 힘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딜을 위해서는 글로리 윙 20초 전에 소호로그 크리스탈을 하나씩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리 윙 변신 시 소호크 하나당 데미지 35%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개를 먼저 깔고 글로리 윙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극딜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스에 맞게 적절하게 극딜 사이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소호크의 발동 타이밍만 빼면 글로리 윙 발동 후에 이그니션이 극딜의 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사 중에서도 할만해진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여전히 매직 서킷 풀드라이브가 200초라서 극딜 주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편한 제자리 사냥으로 입문하기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극딜 주기만 3분으로 이쁘게 고쳐주면 제대로 떡상할 것 같은 일리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씩 준수하게 개선되고 있는 일리움이라서 진짜 꼴등인지 궁금할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일단 벨페도 중요하지만 일러스트를 조금 카인 정도만 교체해준다면 유비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